시트는 지금 좀 고민인 게 전동식 시트로 좀 껴볼까? 시트 바꿔야지 그 전에. 시트를 뭘 바꿔? 수동으로 타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너를 블랙으로 했더니 이 색깔이 안 맞잖아요. 검정으로 해놓고 나니까. 손잡이도 그렇고 네. 얘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전부 여기가 우드잖아요. 여기. 네, 네. 이 우드를 좀 없애고 싶거든요. 약간 젊은 애들이 타기에 너무 노틱하지 않고 좀 영해 보이고 어차피 돈 쓰는 건데 네. 제가 이거 예산을 지금 진짜 많이 잡고 하는 거예요. 아. 사실 이거 뭐 차값 기아봉님 문제네. 제가 그 성능 보증은 정말 너무 잘 알거든요. 굉장히 제가 브랜디한 것들 너무 싫어하는데 맞아요. 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뭔가 사장님하고 뭔가 좀 저는 협업은 생각도 안 했고 천장 닦고 아 근데 내가 빨리 해드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돈 안 받고 그냥 천장을 제가 해드리겠다 선물로. 한참 전에 찍으신 거구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복원하고 있는 제 아들 차 246. 제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에요. 실내에 이런 끈적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든데 그거를 다른 업체에 맡겼어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차는 제가 한 이틀 전에 보냈고 차량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작업을 어디까지 할지 그거를 상의하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가서 보자고요. 이 친구도 다 샌딩해서. 그렇죠. 얘네들은 똑같이 안쪽까지 세척을 했어요. 아, 이때 엄청나네. 네. 공조기는 이슈가 없죠, 이거는? 네, 공조기는 문제가 없더라고. 그게. 이 정도면 그냥 네. 써도. 아, 이거 끈적거려가지고 이거 지금도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네. 상처가 네. 이렇게. 아이고, 이것만 해도 올드한 게 좀 많이 벗겨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이제 올드해 보이니까. 예, 끈적끈적거려요. 끄트머리가. 얘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도우는 스피커 커버 빼고 손잡이 빼고는 다 도색을 네, 다시 다 샌딩을 하고 저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메꾼 다음에 전체로 이제 저희가 칠을 할 거거든요. 뒷좌석 등판은 워낙 상태가 좋아서 이거는 뭐 네. 손으로 안 대도 될 거 이런데 좀 네. 주름진 것만 좀 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뒷좌석 엉덩이판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다 할까? 가죽을 실내가 새 차처럼 재탄생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만족도가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금액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시트를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면 비용이 뭐 그게 반 이상이라서 엄청 빠지니까 그렇게 일단 네네. 진행을 하시죠. 뭐. 네네네. 이건 뭐야? 유로 동전이 차 밑에서 우르르 나오길래 아 이거 이 유럽에서 진짜 타다가 왔나 봐. 네. 가치를 한번 봐야겠는데 가치가 높으면 저걸로 실내 복원을 어떻게 한번 무리됐어. 잠깐 닦은 거. 최대한 이렇게 해서 수차례 세척을 하고 샌딩을 해서 이거를 반듯하게
탈부착을 계속 해보고 작업을 하니까 네. 언제든 뭔가 아무 때나 부러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서 둘 다 버리지 마세요. 이거 반드시 제가 봤을 때 또 부러져요? 네, 유용하게 쓸 것 같고 이거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게 지금 중국에서 온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바가 그게 안 맞아요. 잘 안 맞네. 각도도 조금 안 맞고. 야, 정품이 더 좋구나. 와, 여기 깔끔하네. 서비스를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랑 가죽. 아, 이것도 네, 했구나. 네. 이거 가죽봉 부츠. 그리고 여기도 사이드 브레이크 부츠. 이거 새로 만들으셨대요. 만들으셔가지고 끼우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데? 현인이 이거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보자마자 새 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대표님 선바이저랑 손잡이. 오, 맞네. 네. 손잡이 부분도 색깔을 맞춰서 도장을 했어요. 얘도 깨끗해졌어. 여기가 다 벗겨지려고 했었는데 뒤에는 주름이 자연스러운 주름밖에 없어서. 네, 이거는 네, 맞아요. 칠만 그냥 한번 살짝 했고 이거는 상태가 워낙 괜찮은 상태라 굳이 상태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뒤에는 보시다시피 전부 풀 복원을 했고 이렇게 이질감이 없이. 새 거 같은 느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실내의 마지막 작업, 실내 복원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실내의 이 우드 그레인을 요 은색으로 M3가 보통은 이제 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시트지 붙여가지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를 구매했고 요거는 저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실내 복원하셨던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요거 장착 오늘 할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를 거야 아마. 자, 요거 앞문짝 먼저 한번 해볼까? 이게 순정이 아닌가? 약간 다르지? 아, 이게 우드 버전이고 이게 다른 버전인가 봐. 무겁네. 완전 무거워요. 이건 가벼운데 연비 좋아지겠는데 들어봐. 자, 이렇게 이 제품 우드 예쁘다. 그거보다는 이 노인네 같은 느낌이 좀 들라서 좋다. 매트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연식이 있어가지고 이거 매트가 없어. 나는 그 코일 매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국내에서 제작해준 업체들이 있는데 아는 데가 없어. 마지막에 딱 카페트를 새 걸로 딱 깔아야 되는데 얘까지 하니까 좋다. 이건 확실히 좋다. 난 내가 할까? 그래? 불안한가 보지? 이거는 네가 바꿨냐? 네, 그 느낌 되게 좋아. 짧아져가지고 타다닥 타다닥한 느낌이 되게 선명하게요. 그래봐야 드라이버 한번 넣고 마는 거 아니야? 어?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울린다. 원래 우드였지? 우드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확실히 좋다. 확실히 예뻐. 확실히. 돈을 발라야 돼.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은 거짓말 안 해. 인스펙션 리셋 하는 거 알아? 응. 일로 와서 봐봐. 누르고 있으면 리셋되고 다시 길게 누르면 깜빡깜빡 할 거야. 한 번 더. 25,000. 이게 오일 서비스 리셋이야. 차량에 썬팅을 전부 벗겨놔가지고 밖에서 안에 탄 사람이 다 보여요. 썬팅 어디서 뗐어? 학교 지하 주차장. 땀 삘삘 흘리면서? 아니, 학교 지하 주차장 그때 시원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후다다닥. 깨끗하게 잘 뗐네. 열선도 안 망가뜨리고. 안 망가지고 뒤에 끈끈이 다 제거해가지고. 이걸 다 뗐으니까 이제 썬팅 칩을 가야겠네. 투명한 썬팅 있잖아. 아. 70에서 80%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이면 거의 안 한 거랑 비슷해요. 보통 이제 유리에 칼라가 살짝 들어간 정도? 밖에서 안에 사람이 완전히 다 보여. 대신에 그러려면 그런 썬팅기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열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안 되더라도 열은 차단돼서
안에가 이렇게 아주 덥지 않거든요. 오고 나면 섭외를 해볼게요. 다음에는 썬팅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맨유리로 다니는 걸로. 이거 스피커 원래 거 떼버리고 전선만 따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직 고정을 못해가지고. 이거 투명해가지고 밖에서 퍼포먼스가 대박이에요. 소리 좋아.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스피커. 이게 원래 마운트가 온라인에서 파는데 이 마운트만 14만원이라 내 3천원으로 만들었어. 겁나 잘 붙는데? 오씨 왜 이렇게 안 벗겨지냐. 야매 튜닝이야. 여기서 전기를 따서 이 안에다가 시가잭을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RF 방식의 하이패스이기 때문에 창문에다 안 해도 통신이 되니까 하이패스 단말기 이 안에 넣고 이런 지저분한 배선들은 전부 다 안에다가 여기는 깨끗하게 수리비 내고 가야지. 물징 60만원, 배선 작업 30만원. 후불로 할게요. 시트를 전동 시트로 개조하기 위해서 중고로 구해서 한별샵에다 일단 갖다 놨어요. 오늘 수업 없어요? 오늘 있었는데 교수님이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휴강으로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없어졌어요. 청소기가 생겼네. 제대로 아니야? 듀얼트를 버리고 스탠리로 가기로 했어. 아 참 우리 또 약을 쳐야 될 거 아니야. 약을 특별히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거든. 피플러스에서 내가 후원을 받거나 한 건 아니고 돈 주고 사서. 피플러스 팬인데 내가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줘. 네? 자리 한번 마련해줘. 죄송합니다. 깨끗한데? 상태 좋네. 이제 시트가 좀 더 세세하게 조절이 되겠네. 아이 좋은데? 어? 들어있다. 그게 왜 중요한데? 이거 깨졌다. 헤드레스트 이 어? 홀더 열선도 있어. 하지만 작동 되지 않을 거야. 열선까지 살리려면 이게 너무 달려줘? 네 하고 싶지. 곧 겨울인데? 나는 키트까지 들어야.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다쳤을 때 이거 반창고 붙이면은 골물 것 같은데? 안 쓰는 거죠. 감아놓으면은 막 곰팡이 생길 것 같아 몸에. 트렁크에 또 있어요. 2002년식 거. 자 이제 이거 안녕이네? 이걸 못 써먹었다는 거잖아 결국은. 현이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써먹지 못했다는 거지? 뭐한가? 이거 아니야? 야, 이렇게 뻑뻑하다고? 앉아가지고 하면 좀... 시트가 이렇게 안 움직였어? 응. 더 가야 돼. 이게 다야. 다...라고? 여기 어, 볼트가 안 보이는데? 우와 이거 장난... 더 가는데요 나? 아 그래요? 볼트 나왔잖아. 그러니까 17이지? 아... 16인가 보다잉. 와씨 나는 이 일이 적성이 안 맞아. 나 혼자 못 꺼내겠다. 허리가 안 좋아서 젊은 사람 둘이서 할게요. 거기는 잠깐 그대로 놔둬. 아씨 아빠 혼자 할 수 있을 걸 아마 저쪽은. 응? 지켜볼까? 뭘 지켜보려고 하지 마. 그쪽 진짜 안 가. 원래 힘들었어? 처음부터 왔어. 이쪽을 많이 안 타서 그런지 엄청 빡빡했어요. 야 거기 캡도 있네. 캡은 운전석에 씌워야겠다. 오 힘.
힘들어. 박수. 아휴. 공부 매니아들. 응? 이런 거 하나 쯤은 들고 다녀야지 청소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지 않아?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배선 작업이 필요해요. 저 수동 시트에는 안전벨트 버클 단자만 지금 껴 있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만 있고, 주수기는 승객 감지를 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 당연히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운전석은 무조건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데, 동승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타고 있어야 에어백이 안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객을 감지하는 센서와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확인하는 그 두 가닥밖에 없고, 전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시트를 움직이는 전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메모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개조하면 메모리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이 서류 지금 퓨즈. 아, 내가 전화 통화하는 동안 프린트를 했네. 좀 더 똑똑한 척 하려고. 알았어. 없어서 프린트 한 게 아니고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원래 휴즈 박스 여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프랑스어예요. 읽을 수가 없어. 아, 영어는 읽을 수 있는데 말이야. 봉주르 메리츠복구밖에 없어 여기. 내가 그 봉주르 마담? 마드모아젤 뭐 그런 제2외국어가 봉주르였는데. 이러니까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이 아재들끼리 모여 있는 거라고 자꾸 얘기해. 이거 영어 아니야? 예? 몇 개 있어. 라디오 막 이런 건 있어. 프랑스어로 대체할 수가 없는 얘기만 영어로 써 있구나. 뭐 이런 선은 어디서 산 거야? 이런 선이 또 있나? 청소기에다 넣고 갈까? 청소기 안에다가? 이런 선 어디서 샀어? 잘 찾아보면 팔아요. 그 잘 찾아보면 팔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팔았냐고 물어보는 건데. 나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다야? 뭘요? 네,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예요. 안 되겠다. 아, 자꾸 오면 뭘 가져가려고 그래서. 아, 내가 30A짜리가 딱 떨어졌네 지금. 야, 나 30A짜리 휴지 하나만 쓸게. 예비유즈 가게 가면은 많이 있을 거야. 습니다. 어, 잠깐만. 아, 덜 꽂았어. 응? 스파크 뛰잖아. 덜 꽂았는데 움직이니까. 아니, 꽂았다고. 깜짝이야. 씨. 꽂았다고 하니까. 됐어요. 야, 이 전동이지 이사류군. 누가 요즘에 수동을. 핸들도 텔레스코픽 전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너 근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시트 안 움직인다? 좋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애가 장난치는 거구나 해서 그 차일드락 걸려버려. 아, 이게 차일드락이야? 응, 차일드락이. 차일드락이. 시트가 좀 올라간 거 같다. 시트 포지션이 수동 시트보다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 밑에 모터나 이제 그 기타 장치들이 달리잖아. 다 낮춰도 높을 거야 아마. 약간 네가 원하는 그 변태적 성향에 잘 맞아? 네. 근데 변태가 나쁜 건가? 이런 변태는 나쁜 거 아니잖아. 왜냐면 나도 이런 변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마개를 운전석에다 갈까?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옆에
만약에 여기만 달까? 소개팅을 하고 딱 한 마개도 없는 차를 타고 있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야 여기만 달고 저기만 달고 여기랑 바깥쪽만 안쪽 안쪽은 잘 안 보이니까. 괜찮다. 원래 우리 보이는 게 중요하지. 오늘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뭐 솔직히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것만 잘 보이면 되지. 시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시트? 헤드레스트 저거.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넣는 게 편하니까. 아하. 오케이. 답 찾았어. 뿌쉬. 아빠 힘내세요. 그 냅두자. 어떻게 저 위에 고정 부분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냅둬. 줄 수 있겠어? 도와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될걸?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야. 오케이. 원래 한번 학습하고 하는 거야 원래. 아 얘가 아빠를 좀 못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야 그래도 내가 내가 옛날에 다 했어. 내가 직업이야. 자 이제 작업하면서 들어왔던 경고등, 특히 에어백 경고등 같은 경우는 제가 단자를 뽑았다가 끼다 보면 경고등이 점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단기로 이제 삭제를 완벽하게 했고. 구독은 했나? 진짜 버리고 가네. 진짜 아니 싣고 갈 거라고 했잖아. 아니, 이거 버리고 가는 게 기증 가는 거야. 기증. 손님들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거기 안전벨트 하나 만들어 놓고. 너무 낮으니까 밑에다가 판을 하나 짜가지고 높이 뭘 자꾸 뭘 판을 짜. 제발 넌 여기서 왜 같이 하고 있냐. 북한이나 터뜨릴까? 응? 얘들 텐션 없어? 있죠. 아 벨트 폭탄. 벨트 텐션으로 벨트 안 빠지게 폭탄 터지잖아. 폭탄 터져. 아 저게 폭탄이군요. 현이가 군대를 가야 돼 이제. 내가 핑계대고 만들긴 했는데 군대 가면 내가 타려고. 차 걱정돼서 군대 가겠냐? 군대를 갖고 가? 군대 앞에 세워놓고. 그 생각을 못했네. 방전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 그러다 방전되면 안 된다. 내가 가끔 타줄게. 아우디랑 바꿀까? 난 이게 더 정이 가는데. 아씨 병이야.